아, 그래요? 아, 찍으면 안 돼. 넘어가시면 돼요. 알았어, 알았어. 자, 원래 사실 저희가 봄에 한참 대학 행사를 돌 때는 우리 이승훈 씨가 네. 삼행시를 그렇게 했었어요. 네, 이번에 똑같은 거 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그럼 또 다른 걸 준비하신 게 있나요? 승윤 씨가 한번. 제가요? 네. 야, 아니요, 저한테 넘기지 마시고. 괜히 갑분사 될 수 있으니까. 좀 더 완성도 있는 아무래도 삼행시를 네. 하는 게.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장한대로 삼행시 궁금하신가요? 궁금하시죠? 이승훈 당황했다 지금. 왜냐면 제가 원래 평소에는 그래도 할지도 모르니까 혹시나 생각은 해놔 이렇게 말은 하는데 이번엔 얘기도 안 했거든요. 자, 혹시 가도 될까요? 이승훈 선생님? 네.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들 같이 운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갈게요. 하나, 둘, 셋! 장시간 스마트폰에 노출 시에 하나, 오. 둘, 셋! 아, 안구 건조증. 자, 마무리를 어떻게 하실지. 자, 하나, 둘, 셋! 대답해줬으니 나 마무리 어떻게 하면 되니? 아, 장시간 안구 건조증에 이제 노출될 수 있으니까 잠깐 휴대폰을 내려놓으시고 현대인들의 어떠한 현대인들 어떠한 생눈으로 봐주시면 그렇죠. 그날을 네, 아, 즐겨주세요 무대.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안구 건조증. 안구 건조증 그렇습니다. 아, 그래도 뭐 즐기 네, 즉석에서 한 것 치고는 그래도 나쁘지 않았나요? 나쁘지 않았어요. 아, 센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땠나요 여러분? 삼행시 좋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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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쪽에 계신 분이랑 네네. 그 삼행시가 끝나자마자 눈이 마주쳤는데 표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어떤 분이죠 혹시? 제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데도 제가 눈을 피했어요. 누가요? 순간적으로. 아, 어떤 분이죠 혹시? 우리 멤버 자신 있어야 될 때 모르겠어요. 네, 아, 저쪽에 지금 앉아 계신 우리 또 여기 지켜주시는 분들. 아 그래요? 아 이분들이 지금 너무 감사하다고.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세요. 아, 그 뒤에 있는 분들 잘 보이시나요 저기? 여기 오른쪽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좀 뒤에도 계시고 잘 보이시죠? 자, 저희가 앞으로 두 곡 더 들려드리고 준비된 노래는 사실 이제 두 곡만 더 들려드리면 끝나는데 이 두 곡 중에서 여러분들의 이제 함성 소리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저희가 앵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부터 앵콜을 몇 곡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쇼미더머니 그 제스처였어. 아 그래요? 요즘 또 여러분의 목소리에 따라서 또 어떻게 몇 곡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동신한테 지금 댄싱하이 하고 있거든요. 네, 아, 그, 말하지 마세요. 저 그거 보죠. 아, 예, 예. 예민하거든요. 아, 제가 다음 곡들에서 여러분의 에너지를 전부 보여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응답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젊음 끝까지 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